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충남 천안시 유량릉에 위치한 모든 캠핑카에 방문드렸습니다. 모든 캠핑카는 선제작 후판매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즉시 구매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캠핑카가 제작 출고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모델은 바로 뒤에 보시는 모델입니다. 포터2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동 업무차라 부가세 1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고요. 축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실내가 상당히 넓게 제작이 된 모델입니다.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5인 가족형 모델이고요. 신용이 좋으신 분들 안에서 할부 금융사로 전액 할부로도 구매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포터2를 기반으로 한 프레리 이동 업무차에 대해서 외관을 먼저 셀프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우선 먼저 외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은 포터2를 기반으로 해서 축을 연장한 모델이고요. 5인 탑승, 5인 취침, 1열에 3명, 캐빈에 2명, 총 5명이 탑승하고 5명이 취침할 수 있는 캠핑카가 아닌 이동 업무차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부가세 10%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할부 금융을 통해서 전액 할부로도 구매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더욱 장점은 미션이 오토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가고 계신 2종 오토 면허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이 모델의 최초 등록일은 2020년 10월식, 그리고 총 크기 전장은 6300, 전폭은 2080, 전고는 278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운전석부터 보시겠는데요. 확장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가 실내에 장착이 되었고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벙커베드는 양옆에 캠핑카 전용 환기 창문 되어 있고요. 방충막, 차단막 겸용이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빈은 이렇게 확장된 캐빈이 적용이 되었고요. 포터2 초장축 슈퍼캡에 축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캐빈이 크게 제작이 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출입문은 리어 쪽이 아닌 프론트 쪽에 배치가 되어서 들어가면서 거실, 뒤쪽에는 화장실과 메인 베드룸이 있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제작이 된 모델 같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방충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충망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툴레 어닝, 약 3.5m의 툴레 어닝과 화이트 색상의 어닝 조명등, 어닝 조명등은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여기가 아마 주방일 것 같은데요. 주방 창문은 한 사각형의 창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냉장고 한풍 벤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작이 된 모델인데요.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환기 창문, 여기 화장실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환기 창문에 그 밑으로는 고정식 좌변기, 카세트 좌변기 배출구가 되어 있는데요. 카세트 배출구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차주분한테 확인을 한 사항이라고 하고요. 대변, 소변을 캠핑카 내부에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여기는 냉수와 온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측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면 프렐이라는 레터링이 있는, 레터링 아래에는 여기에 청수 주입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청수 용량은 150m, 오수는 80m 탱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여기가 아마 메인 베드룸 후면 환기 창문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후방 상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셨고요. 네, 후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측면 보겠는데요. 측면은 네, 여기가 메인 베드룸 측면 환기창 문이 작지 않습니다. 크게 설치를 해 주셨고, 그 밑으로는 여기가 아마도 외부 수납장. 엄청 큰데요. 엄청 크게 외부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연료 주입구와 그 옆으로는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거나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인입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전용 창문, 초대형 창문, 아마도 제일 큰 창문이 거실 창문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측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포토초장축 슈퍼갭의 축을 연장한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웅장한 크기로 캠핑카가 아닌 이동 업무차로 제작을 한 모델명 프레리이고요. 이 모델의 구입을 원하신 분들은 충남 천안시 유량동의 모든 캠핑카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의자와 테이블, 그 다음에 버너가 있는데요.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캠핑카 TV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이 사은품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꼭 프레리를 안 사셔도 다른 제품을 사셔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프레리 모델, 이 모델의 외관을 드론 채널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거실에 테이블은 전동 테이블이 적용이 됐습니다. 전동 테이블 스위치는 저 밑에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여기가 안전벨트가 보이시죠? 두 명이 여기 뒷보기로 여기서 앉아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전석은 총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총 5인승으로 제작이 된 모델입니다. 머리바지도 있고요. 여기는 벙커베드인데요. 벙커베드는 여유있게 한 명, 그 다음에 좁게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들어오면서 우측에는 24인치 LED TV와 그 위에 상부 수납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블루투스 오디오, 3년 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블루투스 오디오죠. 그리고 여기는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볼트 게이지, 그 다음에 수위 게이지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상부 수납장 되어 있는데요. 상부 수납장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상당히 깊고요. 높고, 네, 그런 상부 수납장이 총 4단으로 측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외부에서 보셨다시피 초대형 환기창문, 거실 환기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옆으로는 이렇게 무드 조명등 되어 있고요. 배터리 함이 지금 탑승 공간 여 밑에 배터리 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함을 잠시 보시고 오시겠는데요. 네, 지금 배터리 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480A,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300W, 그 다음에 정연파 인버터 3kg가 탑재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절체기와 MPPT,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까지 설치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시스템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변환배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 테이블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제가 한번 올려보고 있고요. 다 올라가면 다시 한번 내려서 변환배드로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환배드로 변환을 해봤습니다. 이 변환배드의 크기는 폭은 1m, 길이는 2m로 국내 성인 남성으로는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그런 크기고요. 그래서 메인 베드에 2명, 그다음 변환 베드에 1명, 벙커 베드에 2명, 그래서 총 5인이 취침할 수 있는 베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을 볼 텐데요. 여기 주방에는 라운드 형식의 나무 무늬목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센터에 이렇게 개수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환기창문, 그리고 그 위로는 2단으로 구성된 주방 전용 상부 수납장, 어마어마하게 큰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 이렇게 큰 수납장이 저 뒤에 메인베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 밑에도 서랍식 수납장, 여러 가지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한 60에서 70리터 정도 되는 냉장고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그 상부에도 또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수납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수납장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밑으로도 또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베드인데요. 여기 메인베드의 사이즈를 잠시 제가 재보면요. 폭은 1m 5cm, 그 다음에 길이는 190cm. 그래서 성인 남성, 여성 포함해서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상부 수납장이 거실에서 메인베드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네.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맥스팬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 메인베드 하단이 바로 수납공간, 네, 외부에서 봤던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수납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D2 무지통 히터 컨트롤러, D2 에바스페커 컨트롤러 또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화장실을 보시겠는데요. 화장실은 라운드 형식의 문을 열면, 네,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이 화장실의 장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턱이 한 20cm 정도 턱이 있는데요. 그 턱 밑으로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서 성인 남성 2m까지 화장실에서 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높이로 제작이 됐습니다. 전면에는 수건장, 좌측으로는 환기창문,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 수전 고정식 변기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침실에서 보시는 모습이고요. 좌측에 수납공간 아까 보셨죠?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야 제절짐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맥스팬 설치를 해주셨고요. 중앙에는 배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냉방을 할 수 있는 완전 풀옵션으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자, 현재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해서 가격 정보 및 재원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토2 기반의 축을 연장한 5인탑승 5인 취침이 가능한 이동 원무차 프레리 모델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정확한 재원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전기 설비로는 인산철 배터리가 480A, 태양광 패널 300W, 정연파 인버터 3kW와 절체기 MPPT가 설치가 되었고요. 청수는 150L, 오수는 80L,
화장실 겸 샤워실, 고정 부스와 난방 설비는 에바 스페커 바닥 난방과 MD용 무지성 히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외부에는 어닝은 3m 어닝과 천장형 에어컨, 그 다음에 천장형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전동 테이블과 화장실에는 고정식 자변기가 설치된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제작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동 업무차의 특징은 관련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한해서 부가세 10% 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용이 좋으신 분에 한해서는 전액 할부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모델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은 부가세, 개별 서비스, 차량 모두 포함해서 5,4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모든 캠핑카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캠핑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2종 오토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이동 업무차 프레리 모델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lling me to see you with someone else. What to do? Now I'm in the corner and watching you smile, watching you smile. And I can't get over you. I'm losing my mind. All of the things that I wish I could tell you. Every I wish you were mine. And if I only could be there to hold you. It feels like I stop breathing when you're around. I'm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So many times I wanted to my arms around you just to be close to you. And in my head, it's just you and